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거기서 고조선을 세웠다 하는 것도 이 시대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군이 세운 조선과 기자의 세운 조선, 이렇게 역사를 정리를 한 게 바로 발해의 역사서고요. 과학과 기술에 보시면 천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에 천문도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지도가 있었을 건데, 근데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이 천문도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추정하고 여기다가 적었냐면, 조선 태조 때 만든 별자리 지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이 별자리 지도는 종이에 적혀 있는 게 아니라 흑묘암이라고 불리는 검정 색깔 돌판에 새겨져 있는 지도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존합니다. 근데 이 별자리 이 흑묘암에 새겨져 있는 이 지도에다가 밑에 글자가 적혀 있는데, 여기에 고구려의 천문도를 바탕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그러면 천문도가 있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백제는 과학과 기술하며 근초고왕이 일본 외나라 왕에게 하사했던 칠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도교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금동대향로도 있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첨성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 기구, 첨성대,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의 무덤 안에서 발굴된 신라 금관, 장신구 등도 화려한 이런 세공 기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거. 자, 통일신라로 가면요, 상원사 종이 있어요. 상원사 동종이라고 하는데, 이 상원사 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성덕대왕 신종, 제가 오늘 했던 불국사하고 석굴암을 경도광 때 만들기 시작을 했다 그랬죠? 성덕대왕 신종은 경도광 때 만들기 시작을 했다가 경도광 때 완성을 못해요. 바로 그 다음 아들이었던 해공왕 때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 성덕대왕 신종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큰 종입니다. 이 종의 또 다른 별명, 이 종의 또 다른 별칭, 에밀레종이에요. 에밀레종, 이 종이. 그래서 현재 경주국립박물관에 지금 세워져 있고요. 자,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은 석가탑 2층 탑신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석가탑.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탑이라는 건 부처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리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월이 오래된 엄청난 이제 유물이 쏟아져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이 석가탑도 통일신라 때 만들어졌다라는 이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도굴꾼들이 저 탑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 뭔가를 도굴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액션을 취하다가 딱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결국은 탑이 조금 삐뚤어진 채로 도굴 실패. 그 뒤에 탑을 바로잡기 위해서 탑을 다시 다 해체 작업을 했다가 다시 쌓는 과정에서 2층 몸통돌안에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동양이라기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나온 거죠. 최고라는 게 한자로 가장 오래된입니다. 최고. 넘버원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본이 여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이라는 게 불교 경전인데 새겨져 있는데 목판 인쇄물입니다. 목판 인쇄본.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크다라는 거.